안녕하세요. 수잔 스마일린의 수잔입니다. 모든 악기나 운동, 공부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큰 무리 없이 오랜 시간 연습하고 좋은 연주로 실력 발휘할 수 있겠죠. 바이올린의 자세는 일단 부자연스러운 모양입니다. 서서 왼손으로 돌려잡고 팔꿈치는 안쪽으로 밀어놓고 오른팔은 마치 발레리나처럼 몸에서 떨어지게 하여서 팔을 바이올린 위에 올려놓게 되죠. 그러니 자세를 처음부터 잘 잡아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줘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잔스 바이올린 어플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바이올린을 조금 더 편하게 잡기 위해서 어깨 받침을 사용해요. 어깨 받침은 자세히 보시면은 한쪽이 동그랗게 올라가 있죠. 동그랗게 올라간 쪽이 우리 바이올린에 보면 칠레스트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어깨 받침의 다리를 바이올린 몸통에 걸치시고요. 바이올린에 꽉 맞을 때까지 아래쪽으로 밀어주세요.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칠레스트 있는 쪽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경사가 져 있죠. 그 상태에서 잡아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몸의 상태나 몸의 모양에 따라서 이 각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잔 스마일린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우선 활 없이 바이올린 잡기를 배워볼게요. 왼손은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을 붙여서 작은 V 모양을 만들어서 준비해 주세요. 오른손으로 바이올린 몸통을 잡고 왼손의 V 모양 위에 목 부분을 올려놓아 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은 바이올린을 턱 밑으로 가져오세요. 이때 왼손은 자연스럽게 바이올린과 함께 움직이는데요. 팔꿈치가 접히면서 몸통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몸쪽으로 함께 이동할 때 왼쪽 손목도 팔꿈치와 일직선이 되죠. 보이시나요? 턱 밑으로 가져온 바이올린은 턱 옆선은 칠레스트에 살짝 올려놓아 주시고 턱과 어깨로 바이올린을 고정시켜 주세요. 이제 자세 잡기 완료. 바이올린 자세를 잡았으니 이제 잡은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인데요. 바이올린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가슴이나 어깨에 올려놓아 주세요. 바이올린을 잘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불러볼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처음엔 좀 어렵죠? 하지만 점점 길게 잡고 연습해서 전곡을 다 불러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여서 근육이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주세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자주자주 들으실 거예요. 팔의 힘과 근육이 익숙해지면 이제 오른팔의 도움 없이 예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연습 시작할 수 있겠죠?